파인딩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주어거든요. 이게 동사고요. 근데 찾는 거, 뭘 찾는 거. 완벽한 신발. 완벽한 맞는 신발을 찾는 것은 어렵죠. 몇몇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성인들은 생각하죠.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죠. 그들의 정확한 발 정확한 사이즈를. 사이즈. 그래서 그들은 측정하지 그들의 발을 않는다. 측정하지 않죠. 무엇을 때? 주어 플러스 비동사 할 때는 뭐야? 뭐할 때? 새로운 새로운 신발을 살 신발을 때. 했을 때. 그죠? 그러므로 그래서 많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같은 신발 사이즈의 스퀴즈 인투 하는 거죠. 스퀴즈 인투 뭐니? 밀어넣다. 밀어넣는 거죠. 수년 동안 같은 신발 사이즈에 밀어넣는 거죠. 10년, 수십 년 동안. 네, 뭐 하는 반면에, 다른 스타바인지 못 마는 멈추죠? 네, 길이에서 자라는 걸 멈추는 반면에, 그죠? 나이가 한 20살 정도에 멈추는 반면에, 대부분의 발은 어떻게 대부분은 돼? 넓어지죠? 넓어진다. 뭐와 함께? 나이와 나이와 함께. 함께. 그죠? 때때로 대부분의 여자의 발은 여자들은 커지는데 모유에도 커진다. 커져? 그 아예 태어나서 출산 이후에도 아예 커지는 출산 거죠. 이후에. 그치? 커진다는 말이 옆으로 넓어진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너의 발은 실제로 다른 사이즈인데, 네. 내 다른 시간, 하루에 날 중에 다른 시간에 다른 사이즈인데, 시간마다도 다리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치? 점점 더 그래서 커지고 더 커지기도 하고,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기도 해? 그 보통으로 보통 돌아오기도 하는 거죠. 다음날 그날 아침쯤에. 아침에. 그래서, 그래서 다음에 네가 다음에 신발을 살 때는 기억해라. 데디아를 내가 기억해라. 너의 너의 발 발 사이즈가 사이즈가 바뀔 수 변할 수 있는 있다는 걸 기억해라.